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정말 요청했던 가이드 영상 레이저 공홈에서 배대지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레이저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 외 전 세계 많은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레이저 공식 홈페이지 즉 레이저.com에서는 국내 직배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직배송이란 배송대행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내 배송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물론 대부분의 레이저 제품들은 현재 아마존에서 판매 중이라서 아마존을 사용을 한다면 직배송으로 바로 국내로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한다면 배대지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만약 아마존에서도 판매하지 않는다면 그럼 직배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됩니다. 배송대행 업체는 한마디로 대행업체가 현지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고 주문할 때 현지에 있는 대행업체 물류창고로 주문한 다음에 대행업체는 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국내로 다시 배송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직배송보다는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 배송기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 이건 구매한 업체마다 더 빠를 수도 있어서 무조건 느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일부는 이런 대행업체 물류창고로 배송하는 걸 아예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문 시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아마존에도 없고 국내 정발이 되지 않은 레이저 제품을 구매하려면 결국 레이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배대지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럼 대행업체를 선택을 해야겠죠. 배송대행업체는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마다 장단점이 다르고 항공배송이냐 선박배송이냐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영상에서 다루기는 어렵고 업체의 추천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이 많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몰테일을 이용하고 있는데 꼭 이 업체가 아닌 다른 곳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몰테일의 경우 워낙 큰 업체이고 배송도 빠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를 꾸준하게 이용하고 있고 이번 영상은 몰테일 기준으로 설명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굳이 레이저 제품이 아니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배대지 이용방법, 몰테일 이용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매를 해볼까요? 구매하기 전 먼저 몰테일을 가입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평범하게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최상단에 각 국가별로 나만의 해외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레이저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여기 3개의 미국 주소 중에서 가장 맨 처음에 있는 여기 주소로 주문을 합니다. 그럼 내 주소는 어떻게 보느냐? 일단 로그인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캘리포니아 보이죠? 여기서 파란색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세부 주소가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잘 메모하거나 복사해서 주문할 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레이저.com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레이저.com도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 해주시고요. 원하는 제품을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고 여기 장바구니로 누르면 이렇게 주문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체크아웃을 누르면 이렇게 배송지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이메일 주소는 로그인 정보에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아래 US 전화번호 입력란에 아까 봤던 그 폰번호를 숫자만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 아래 First Name하고 라스트 네임도 본인의 영어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의 어드레스 파인더는 미국 주소 검색이기 때문에 패스하시면 되고 그 아래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가 보이죠? 여기에 아까 봤던 그 어드레스 1이랑 어드레스 2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몰테일의 경우에는 어드레스 2는 대행업체 물류창고 본인의 고유넘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샵 특수문자가 있죠? 여기까지 같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샵 특수문자가 입력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샵을 제외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티타운에는 시티, 스테이트는 버튼을 눌러서 캘리포니아를 찾고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집코드는 몰테일 캘리포니아 집코드의 경우 앞에 5자리 숫자 그리고 뒤에 4자리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에 5자리 숫자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맨 아래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배송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배송비는 제품에 따라서 다른데 무료인 제품도 있고 이렇게 10달러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받으려면 10달러로 더 내고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었고요. 한 2-3일 정도 더 빠르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근데 저처럼 리뷰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 무료 배송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페이팔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페이팔에 등록된 카드로 쉽게 결제가 되지만 페이팔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래 카드 정보 입력란을 눌러서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주문이 완료되면 이렇게 여기 마이 어카운트를 눌러서 주문 정보를 쭉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배송 상태, 트래킹 넘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트래킹 넘버, 즉 배송 추적을 할 수 있는 넘버는 주문을 하면 바로 확인이 안 되고 주문 후에 한 2-3일 정도 지나면 이런 식으로 해당 제품을 눌러서 트래킹 넘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트래킹 넘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몰테일에 다시 가서 배송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대행업체 물류창고로 배송을 신청했으니까 그 물건을 받으면 나에게 배송을 해달라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몰테일 로그인 후 여기 배송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눌러서 동의를 체크하고 아까 주문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소를 선택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주문번호 그리고 쇼핑몰 URL이 있습니다. 주문번호는 아까 그 레이저 홈페이지에서 내 계정으로 들어가면 오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쇼핑몰 URL은 HTTP 이 부분을 제외한 대표 URL www.laser.com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이제 상품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품명에는 주문한 제품명을 그대로 복사해서 입력해주고 브랜드는 당연히 레이저 그리고 품목은 컴퓨터 주변기기 선택해서 소분류까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 만약 주문한 제품이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품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배송비를 제외한 순수 제품 가격을 입력하고 수량을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미지는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 첨부, 이미지 링크 등록이 있는데 파일 첨부는 제품 이미지를 저장해서 첨부하면 되고 이미지 링크 등록은 아까 주문한 레이저 05에서 이미지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고 여기서 붙여넣기 후 등록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등록이 됩니다. 그 아래 트래킹 번호는 아직 모르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베이 상품 코드, 원산지 정보는 그냥 안 적어도 되고 제품 색상, 제품 사이즈는 만약 있을 경우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품을 여러 개 구매해서 묶음 배송을 할 경우에는 상품 2, 상품 3 이렇게 추가로 더 입력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배송비를 더 내도 그냥 제품당 한 개씩 따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총 구매 가격이 200달러 이상이면 관세가 붙기 때문에 구매할 제품이 한 개일 경우에는 이왕이면 200달러 이하로 구매를 하고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단일 제품이 200달러 이상이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기타 비용에 현지 세금, 현지 배송비, 할인받은 금액이 있는데 레이저 공홈 주문 내역에서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서 각각 입력해주고 박스 제거 옵션은 신발 의류일 경우에는 박스 제거 요청하는 부분이라 패스하시면 됩니다. 전자제품 개봉 검수도 개봉을 원하지 않는다면 체크 안 하시면 되고요. 아래 애드온은 몰테일에서 추천하는 직구 상품인데 이건 그냥 무시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수령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즉 국내 배송 정보를 입력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수령인 정보에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만약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없으면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배송비 결제는 자동 결제 미적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안 적은 트래킹 번호가 나오면 그때 몰테일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작성한 배송대의 신청서를 눌러서 수정을 누르고 트래킹 번호만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구매한 제품이 배송대행 업체 현지 물류센터로 도착을 하면 배송비를 결제하라는 문자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송비를 결제하고 기다리면 이제 국내 배송으로 배송이 오게 되고요. 참고로 배송기간은 저의 경우에는 평균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늦어도 2주 안에는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배송비의 경우에도 제품 무게에 따라서 측정이 되는데 레이저 마우스의 경우 약 1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배송비는 여기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고 모바일 앱도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작성하시면 배송비가 1달러 정도 더 저렴하고 회원 등급에 따라서 더 할인이 되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레이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배대지로 제품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이왕이면 정발 제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게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배대지로 구매할 필요는 없고 정발이 안 되는 제품만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